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이번 시간은 11번째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자료 중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승계를 결심한 이유. 중소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아들과 딸에게 승계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상당수의 회사들은 승계를 받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계를 결심한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 향후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승계를 결심한 이유가 뭐냐라고 현재 승계를 받고 있는 그 자녀 그 다음에 대표자들한테 통계를 냈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통계자료가 같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비례해갖고 2019년도 점점 그 경제를 그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심각해졌죠. 2020년도 현재에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변동성에 대해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가 더 변동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가업승계를 결심한 이유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계승을 통해 갖고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한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상적인 목표로 볼 수가 있긴 한데요. 그 이상적인 부분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봤을 때 97%에서 68%로 이런 이 창업주의 기업을 기리기 위해서 창업자의 창업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가업승계를 한다고 통계 자료가 97%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비율이 선대로부터 이어온 가업승계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통계에 약간 오류가 아마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가업 유지에 대한 의무감. 제 가업승계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애로사항을 받는 것 자체가 자녀들이 워낙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 의무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살던 자녀도 한국에 들어와 갖고 이런 가업승계를 받으라는 그런 하명이죠. 아버지로부터의 하명에 대해 갖고 이런 의무감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집안들이 꽤 많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결국 1.4%에서 19%까지 폭증을 했는데요. 폭증이라기보다 통계의 오류라고 말씀드린 게 굉장히 전년도에 할 때는 형식적으로 굉장히 인터뷰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2019년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해진 거죠. 아, 의무감이 한다. 나는 뭐 창업자의 정신을 기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바뀐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에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업승계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1%에서 11%까지 올라갔고요. 자녀에 대한 취업 문제 해결, 이것도 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그 가업을 계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많이 한다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가업 승계에 대한 방식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일부 사전 증여 후에 사후에 나머지 지분을 넘기겠다라는 부분이 51%로 가장 많았고요. 사전 증여, 사전에 모두 끝내고 싶다라는 게 28%로 그 다음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알아서 우린 가업 상속 공제 받든지 세금을 내든지 할 거다라고 하는 게 13%로 많았습니다. 결국 보시게 되면 마음은 당연히 사전에 끝내고 싶죠. 하지만 사전에 다 끝내려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100억 매출의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세금이 50억이라는 거죠. 그 50억의 세금을 다 사전에 정산할 수 없으니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일부는 사후에 상속세라든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겠다라는 맥락의 답변을 준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양한 한 10가지 넘는 이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주요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 그 주식증여 특례 등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많이 유연성이 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경제상황, 산업환경에 그 변동성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7년이 아니라 뭐 5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좀 더 유연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공한 업종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다. 아버지가 보통 90% 이상 제조업이실 건데요. 제조업을 했는데 아들은 경영학을 했다. 아들은 예를 들어갖고 뭐 IT를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존 전통산업과 아버지가 했던 전통산업과 아들이 공부한 내역과 충돌이 발생이 됩니다. 그 충돌된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아버지의 그런 기술력과 아들의 뭐 마케팅력이 될 수도 있고요. IT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공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준비해야 되는 상속세의 준비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100억인데 상속세 50억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원 마련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세금 납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사전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됐던 주식이 됐던 굉장히 많은 세금이 발생이 되고요. 주식 증여 특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상속세로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든지 사전에 증여를 주식가치를 떨어뜨려갖고 주식을 승계받는 또는 지분을 그 베네핏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가업승계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추후 정권 변경 시 또 다른 변경 사항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후 조건도 경영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예외 조항이 없어갖고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주식증여 특례 자체가 활성화된지 뭐 지금도 뭐 활성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이러한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처음에 생긴지 불과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혜택들이 커지고 있었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쭉 올라오고는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갖고 현실적으로 정권에 따라 너무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은 지금은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이 가업승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갖고는 어느 정도 접점은 마련해져 있다. 그리고 경기가 최근 들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갖고는 이 증여 특례라든지 가업상속 공제를 준비해야 될 그런 알고 있어야 될 당위성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지식 전달과 후계자의 습득, 이해 능력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결국 아버지가 30년 동안 읽어놨던 그 노하우를 아들에게 어떻게 내려줄까를 진짜 쪽집게 과일처럼 많이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그 제조업 아버님들은 좀 터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소프트 랜딩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과 승계자 사이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직원들,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연결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지분 이동 시 발생하는 세금 재원 마련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증여세의 과도한 납부, 기업 경영 불확실성 우려 등에 대해서 거래선이 이탈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시간에 바탕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에서 주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가업승계에 대한 실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